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리오프닝이네요. 한세실업 이야기고요. 증권가에서 섬유 의복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익 개선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리오프닝에 따른 외부 활동 증가와 또 하반기 면세 채널의 점진적인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장에서도 보시면 영업무역이라든가 한세실업, FNF 등 코스피 주요 패션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권가 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특히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죠. 이 리오프닝 수혜가 기대되는 섬유 의복 업종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세실업도 그렇게 장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4%까지도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인데요.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좀 구분이 되고 있죠. 그렇죠. 꼭 이제 이거는 오늘 뭐 리오프닝 때문에 좀 접근을 해본다라기보다는 예. 지금 중국 상하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쇄 조치가 예. 나왔다고 하죠.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에 역행하는 예. 코로나 방역에 역행하는 국가가 좀 비아냥되고 있는 비아냥 소리를 하는 게 중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백신의 효과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뭐 좀 워낙에 그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그 코로나 봉쇄가 조금 강화되는 부분들 이것은 근데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한 번쯤은 홍역을 치러야 된다. 다만 홍역을 치르는데 우리나라처럼 준비가 잘 돼 있는 상황에서 홍역을 치르느냐, 저기 미국이나 영국처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홍역을 치르느냐,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중국은 그것마저도 피하겠다라는 것인데 오늘 유가가 급락했어요. 개장하자마자 그 시간에서. 그 이유는 중국이 경제 봉쇄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에너지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라는 예. 약간 우려감들 아니겠습니까? 과거 코로나 팬데믹이 초기에는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간 적도 있었으니까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공급망을 계속해서 훼손할 수 있다. 중국이 정말로 전 세계 공장이 아직까지도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역행으로 인해 가지고 방역의 역행으로 인해 가지고 좀 공급망이 계속해서 좀 불안감을 보여준다라면 이런 공급망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뭐 엔데믹 예. 코로나 자체를 이제는 뭐 생활하는 부분들을 변해가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의류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OEM, ODM으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급자 중심, 수요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이 좀 계속해서 못 따라간다라면 OEM, ODM 업체들이 상당히 반사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재고 부족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어요. 원래 의류 소비는 연말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말 연초 이슈가 좀 있고 또 겨울 의류가 여름이나 봄 의류보다도 상당히 비싼 제품으로 좀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성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직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신규 실업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고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재택근무하다가 이제 그 회사로 복귀를 했을 때 가장 먼저 관심 갖는 게 옷이라는 것이죠. 옷은 몸은 변하지만 옷은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 몸은 뚱뚱해졌는데 혹은 내 몸은 날씬해졌는데 옷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옷을 먼저 바꿔 입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의류의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예. 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생산업체들에 대해서 반사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기업들은 생산 설비가 대부분 신흥국 쪽에 있습니다. 예.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그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신흥국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 생산 감소가 이루어진다라면
이런 것이 장기화된다라면 이런 기업들이 또 반사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 약간 니트 관련된 의류 비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니트는 겨울에 좀 가을이나 겨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봄이나 여름으로 갈수록 조금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그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 다른 좀 면 제품으로 좀 그 대체하면서 좀 수익성이 상당히 좀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난번 한 2주 전인가요? 선전시에서 그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봉쇄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조정이 나왔지만 그 수출 관련된 기업들, OEM, ODM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히 반사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 주가가 올라왔고 지금 아직 중국이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형이다라고 한다라면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들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뭐 영업무역 한세실업 같은 경우 거의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는 이유도 그런 연장성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